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세탁 서비스 백이민족의 대표 이광훈입니다. 아마 오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 또 하나의 세탁 서비스가 나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가 끝나면 아, 백이민족은 다르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세탁 서비스 시장은 백이민족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시장의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대기업 핵가족 사회를 거쳐서 이제 1인 가구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1인 가구가 저희의 메이저리티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속에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1인 가구의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서비스 업들이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들의 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1인 가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니즈를 맞추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저희는 고민을 하였고, 저희가 생각한 버티컬 플랫폼은 바로 세탁이었습니다. 왜 세탁일까요? 오늘 아침에 옷을 고르실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있지? 그럼 어떤 옷을 입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끝나고 누군가를 만나지? 라는 것에서 옷을 고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고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의 버라이어티, 그리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면은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컬렉션이 가능한 세탁 서비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시장을 알아보았는데요. 분쟁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세탁 서비스들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페인 포인트는 당연히 세탁 품질과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니 구조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하고 뭐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여는 경우, 혹은 소규모로 동네에 과점형으로 세탁소를 하나 차려서 그냥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 이렇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장을 바꿔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고객의 라스트 마일에 집중하여서 고객에게 최상의 세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의 솔루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고육한 코디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수거를 하고 세탁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배달해드리는 프론트 단계, 그리고 백단에서는 품질 관리가 가능한 파트너, 선별된 파트너사들에게 저희가 세탁물을 접수하여 세탁을 처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프로세스 단계, 이를 통해서 세탁의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서비스라는 건 결국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오토 시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오토 시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니즈가 오토 시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탁 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으로 제공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겠죠. 저희는 앱뿐만 아니고 카톡, 웹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고 기존의 고객들이 이용하던 패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로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백단에서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구축한 시스템이 외부와 연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 매출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서울 강서 양천구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만 잘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비스에서 중요한 본질은 결국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5점 척도에서 4.5에 가까운 매우 만족에 가까운 고객 만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만족 저희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분들은 5, 60%가 재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 얘네 그래 좋아. 또 다른 세탁 서비스인데 좀 잘하네. 혹은 뭐 강서 양천구에 산다고 하니까 뭐 삼국지로 치면은 촉나라 정도 되는 뭐그 지역에서 영업권을 확보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원오브뎀이 아니고
온리업이 됨이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단계가 만들어질까요? 먼저 핸드폰을 찾습니다. 락을 풀고 앱을 수많은 여러 개 깔려 있는 앱 중에 세탁 앱을 찾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고 시간을 정하고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닥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대시 버튼이라고 해서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IoT 디바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유통 리테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버튼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세팅만 해놓으면은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주문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에게 찾아가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처리해서 갖다 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이 끝났고요. 디바이스 도입을 위한 지금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냥 디바이스를 하나 사서 뭐 고객이 제공한다 끝, 이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앱을 찾아서 주문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성 구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탁 서비스라는 것은 일상재입니다. 일상재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되고 바로바로 그때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가 냉장고 혹은 세탁기에 달려 있다면 고객은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버튼 한 번으로 모든 세탁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끝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UX는 바로 음성 기반입니다. IoT 디바이스도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얘는 뭐 그냥 앞에 라이트 깜빡이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운드가 들어갈 것이고, 사운드가 들어가면 마이크도 들어가면서 음성 인식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발표한 에코 닷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알렉사를 여기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IoT 디바이스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구글에서 이제 홈 IoT 제품들을 많이 내보내면서 이러한 제품을 또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은 뭐 라우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아마존은 약간 음악 서비스가 가능한 스피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IoT 디바이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홈 IoT 디바이스로서 고객이 날씨 정보, 그리고 세탁에 관련돼서 문의를 할수 있고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자연스럽게 백인족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에 락인 되실 거고, 이는 강력한 경쟁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또 다른 확장적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성공시키 실현하기 위해서 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 요소라고 하죠. 이미 1인 가구 시장에서 식과 주에는 시장이 사실상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에 의해 성공적인 플레이 위해서 이미 시장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는 다릅니다. 백의민족은 이러한 부분에서 최적화된 생활 가치를 제공하는 의에 기반한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에서의 현장 경험이 갖춘 멤버,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서 현재 이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이 이미지는 온라인에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는 세탁이 이렇게 디바이스에 음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2017년도면은 뭐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1, 4분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실제 런칭될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임팩트 있게 시간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처음에 말씀하실 때그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품질 서비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이 PT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거나 이런 솔루션만 제공돼 있지 어떤 세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세탁이나 이런 거에 따로 외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서비스망이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고객단에서 이제 이 코디를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IoT 디바이스 같은 것도 고객 경험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세탁 자체는 저희가 품질 관리가 가능한 소수의 세탁 파트너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세탁까지 직접 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의 캐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 이동철 대표님 먼저 질문 있으셨는데. 그 이 O2O의 본질이 지금 우리 세탁 서비스의 본질이 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좀 인풋에 되게 치중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되게 즐겁고 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클린바스켓이나 리화이트나 관련된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들 대비해서 우리가 더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탁 오토 서비스들이 여러 곳이 더 있습니다. 그들마다 각자의 가치관으로서 철학으로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세탁의 본질은 결국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저희는 해석을 했고요. 세탁을 저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왜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해석이 다른 게 세탁은 일상제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내가 여기다 맡길까 저기다 맡길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 대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고객에게 모든 단계에서 카톡을 통해서 알림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저희 코디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세탁 서비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고객에게 IoT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그들이 저희 서비스에 락인되고 그 속에서 저희가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생활가치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을 하면서 저희는 그 고객의 의료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의 비즈니스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더 업데이트해서 다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 1인 가구에서 이제 활용성 같은 걸 이제 중요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IoT 그 버튼식으로 하는 그 기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거하러 방문 오시는 분들 시간을 최소한에서 설정을 하려면 결국에는 앱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버튼식을 함으로써 이제 앱 접근성을 낮추겠다라고 하신 건 어떤 취지에서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 유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특히 iOS 고객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실 스케줄드 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서요. 가령 오늘 저희의 스케줄, 수거 배송 스케줄은 이미 어제 다 컨펌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IoT 디바이스가 필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고객분들은 충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내가 세탁까지 일정 스케줄을 잡아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IoT 디바이스가 눈에 보이게 집안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그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버튼으로서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세탁물 수거 배송을 위한 버튼으로만 작동을 하지만 여기에 음성 그리고 AI 같은 것이 붙으면은 훨씬 더 다양한 또 다른 새로운 생활 가치 서비스들이 같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